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. 신이 배신한 사람들. JMS9의 구별법 등장. 정명석 글씨 보면 안다. 한국대 김도윤 교수 정명석 필체 등 JMS 특징 알려.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각종 구분법 확산. 제이엠에스 교회 구별법 등장. 정명석 글씨를 보면 딱 안다고 합니다. 제이엠에스 기독교 보금성교회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제이엠에스 구별법이 네티즌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. 8일 YTN은 30여 년간 제이엠에스의 실체를 추적한 반 제이엠에스 단체 엑소도스의 대표 김도영 단국대 수학과 교수의 제이엠에스 구별법을 보도했습니다. 김 교수는 JMS 교회는 일반 교회와 완전히 똑같다면서도 상당수의 JMS 교회는 교회 이름이 정명석의 필체로 쓰여 있다. 그 필체로 교회 이름이 쓰여 있으면 100% JMS 교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죠. 매체에서 소개된 이른바 정명석 필체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. 우선 글자의 아래 획을 길게 내려서 긋는다. 한글 모음 E를 마치 알파벳 J처럼 보이게 쓰는 방식입니다. 또 한글 모음 U에서는 첫 번째 아래획을 짧게 긋고 두 번째 아래획을 길게 내려 꺾은 공통점이 포착됐죠. 이러한 구별법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인데요. 지난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나는 신이다에 나온 JMS 전국교회 주소라는 게시물이 퍼졌습니다. 이 게시물은 지난 5일 JMS 피해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갈무리한 것으로 전국 90여 개 JMS 교회의 주소가 담겨 있습니다. 한 네티즌은 JMS 신도들은 기도하러 동산에 간다고 설명하기도 했죠. 그는 금산 월명동이라는 곳에 간다. 또 자연성전이라는 곳에 축제를 보러 또는 기도를 하러 간다면 모두 JMS라며 구별법을 알렸습니다. 또 다른 네티즌은 섭리사, 섭리역사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. 교주를 알, 선생님 등으로 호칭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정 씨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.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등장에 성착취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앞서 그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는데요. 그러나 이후에도 외국 국적 여성 신도 2명을 성추행하는 등 22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차 구속 기소됐습니다.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.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.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,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.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버였습니다.